안녕하십니까, 탑필드입니다. 오늘은 M18 FSG 미러키 18V 컷쏘를 가지고 왔습니다. M18 FSG 모델은 총 3가지의 구성으로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본체만 들어있는 베어툴이 있고요. 5A 배터리 2개와 충전기가 포함된 502X가 있고, 8A 배터리 2개와 충전기가 포함된 802X 제품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제품은 M18 FSG 502X로서 본체와 5A 배터리 2개 그리고 충전기가 들어있는 제품입니다. 그러면 제품 포장에 나와있는 아이콘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림은 3000SPM입니다. 분당 스트로크가 3000SPM이고요. 날에 앞뒤 왕복되는 길이는 32mm입니다. 파워스테이트 브러시리스 모터가 장착되어 있고 레드링크 플러스 시스템입니다. 별도의 공구 없이 날을 체결했다가 해체할 수 있는 툴프리 제품이고요. 톱날을 지지해주는 슈를 앞뒤로 조절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는 제품입니다. 래프터 후크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LED 라이트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본체의 총 길이는 434.3mm입니다. 그러면 언박싱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품질 보증서가 들어있고요. 서비스 센터 연락처, 충전기 설명서, 미러키 제품 라인업이 소개되어 있고요. 일반 안전 규정, 그리고 설명서가 들어있습니다. 래피드 차지 충전기가 들어있고요. 5A 배터리 2개, 그리고 본체 6인치짜리 금속 날이 하나 포함되어 있고, 품번은 5092번입니다. 제품 무게는 약 3kg 정도 되고요. 여기에 5A 배터리를 장착을 하면 약 3.8kg 정도 됩니다. 자, 이 컷쏘는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시고 또 다양한 곳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으실 텐데요. 뭐 건축, 철거, 배관 수리 거의 모든 업종에서 이 제품을 사용하고 계실 겁니다. 전작과 다르게 이 제품의 특징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아까 저걸로 측정을 해본 것처럼 무게가 약 300g 정도 가벼워졌습니다. 그리고 톱 날이 앞뒤로 움직이는 스트로크 길이가 왕복 길이가 32mm가 되기 때문에 좀 더 빠른 커팅을 할 수 있고요. SPM은 3000SPM입니다. 제품의 전체 길이는 434mm, 높이는 165mm. 너비는 83mm가 되겠습니다. 일단 이 제품은 워낙 좀 간단한 제품이기 때문에 별다른 기능은 없고요. 여기에 트리거 스위치가 있습니다. 이 트리거 스위치를 작동을 시키려면은 여기 있는 이 안전 레버를 쪽으로 튀어나와 있으면은 이 트리거 스위치가 작동을 하지 않고요. 이걸 눌러주셔서 반대쪽으로 이렇게 튀어나온 상태에서만 트리거 스위치가 작동을 합니다. 이 트리거 스위치는 가변 속도 트리거입니다. 이 가변 속도 트리거는 트리거 스위치를 당기는 압력에 따라서 SPM이 빨라지고 느려지는 그런 가변 속도 트리거가 되겠습니다. 이게 가변 속도 트리거입니다. 여기 보시면 블레이드 교체하는 레버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이 블레이드 교체 레버를 위쪽으로 이렇게 당겨준 상태에서 블레이드를 구멍에 끼워주고 원위치시키면 장착이 됩니다. 견고하게 장착이 되었는지 작업 전에 꼭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블레이드 클램프가 전작에 대비해서 내구성 성능이 향상되었습니다. 내마모성 구조로 부식 방지 블레이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 제품은 아무래도 진동이 많이 발생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이 배터리와의 연결 부분을 메탈 소재를 적용을 해서 내구성을 향상시켰습니다. 이 뒤에 보시면 래프터 훅이 있는데요. 작업을 하다가 이 제품을 걸어놓을 수 있게끔 되어 있는 래프터 훅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제품을 보호하고 감전을 방지하기 위한 고무 커버로 이렇게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LED 조명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여기 양쪽에 보시면은 누를 수 있게 되어 있는 버튼 같은 것이 이렇게 양쪽에 있는데요. 그 양쪽 부분을 눌러주신 상태에서 이 슈를 당기면 이 길이 연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 원하는 길이에 맞게 슈를 장착을 해서 모재와 밀착이 돼서 좀 더 안정적인 작업을 할 수 있고, 긴 톱날을 사용했을 경우에 매번 사용하는 부분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사용하지 않던 부분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앞에 보시면 이 슈가 회전이 되는 피벗 슈인데요. 그래서
어떤 방향으로 하든지 모재와 기계가 완전 밀착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회전이 될 수 있는 피벗 슈를 장착하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이 컷소는 컷소 하면은 미러키 뭐 이런 공식이 성립될 만큼 아주 역사도 깊고 기계 성능도 많이 좋은 편인데요. 제가 이거를 계속 말로 좋다 좋다 설명을 드리는 것보다 어느 정도로 좋아졌는지 작동 영상을 보여드림으로써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판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컷소 작동 영상을 보셨는데요. 역시 컷소는 미러키라고 할 만큼 파워에 있어서는 뛰어난 성능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컷소 구매를 고려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저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탑빌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